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척 탐정이라고 써진 간판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탐정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경찰 경력이 뭐 30년 이상이라는 등 탐정이 합법화되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사실 탐정업의 99%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탐정업이 법률상 가능한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유일하게 탐정이라는 용어를 담고 있는 건 신용정보법입니다. 202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오로지 신용정보회사만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그전까지 유일하게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던 신용정보회사가 이제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즉 종전에는 신용정보회사만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할 수 있었는데 202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회사만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누구든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탐정업이 찍힌 사업자 등록증 발급도 가능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탐정업이 불법에서 합법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탐정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실을 두고 바로 탐정업의 합법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탐정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이 탐정을 찾아가서 맡기는 일은 10중 8구 이혼 등 각종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특정인의 뒷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달라, 누군가의 약점을 찾아달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형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고 탐정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특히 영상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에 특정인의 뒷조사를 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위치정보보호법은 특정한 개인이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탐정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법이 금지하는 것들인데 이들은 마치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탐정이 하는 모든 일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탐정들이 뒷조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합법일 텐데 문제는 의뢰인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굳이 돈을 주고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탐정들이 교통사고나 무슨 화재 원인 규명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땡땡 뭐 기술연구소나 아니면 땡땡 화재감식소 등의 이런 구체적인 명칭을 쓸 것이지 굳이 추상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 뒤에 숨어서 과거의 불법 통신소 영업을 하는 관행들이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